단도직입입니다. 방향지시 등입니다. 페라메트릭 주얼 패턴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헤드램프 옆에 자리한 방향지시 등도 독특한 패턴을 적용하게 됐는데요.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방향지시 등이라고 한다면 가는 쪽으로 화살표가 표시가 돼야죠. 진행 방향의 역방향으로 화살표가 표시가 됩니다. 물론 왼쪽에서 점멸이 되니까 왼쪽으로 가는 방향지시 등이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으나 방향지시등의 패턴이 모양이 진행 방향과는 역방향으로 표시된다라는 얘기죠. 디자인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디자인을 강조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은 그런 효과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리어램프의 문제인데요. 트렁크를 열고 보면 리어램프의 어떤 각이 상당히 예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소나타도 비슷한데요. 소나타는 더 심했죠. 소나타만큼은 아니지만 그랜저의 리어램프도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를 강조하다 보니까 트렁크를 열었을 때 램프의 단면이 뾰족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전에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죠. 안전을 위한 디자인을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12.3인치 모니터 두 개를 연결해서 계기판과 대시보드 상단에 정보 표시창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음새가 좀 거칩니다. 베젤도 상당히 두껍게 배치되어 있고요. 이음새도 거칠게 표시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감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모니터를 좀 더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게 이 차의 고급감을 드러내는데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차는 이 차 그랜저를 출시하면서 성공이라는 단어, 성공이라는 컨셉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타는 차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은 것일 텐데요. 성공한 사람이 타는 차라고 한다면 어떤 그 궁극의 하이엔드 세그먼트 정도를 생각을 할 텐데 솔직히 그랜저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과거에는 그랬죠. 과거에는 80년대, 90년대 국산차 최고 세단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타는 차 라는 수식어가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과거에 소나타 정도가 차지했던 포지셔닝을 이제 그랜저가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포지션이 많이 내려갔다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현대자동차에서도 제네시스 브랜드를 별도로 떼어내면서 현대차보다 좀 더 윗그레이드의 브랜드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랜저가 성공한 사람들이 타는 차 라고 하는 것은 좀 의욕 과잉으로 느껴지죠.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 정도로 포지셔닝을 조금 낮추는 게 이 차에는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진짜 성공한 사람은 성공을 얘기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랜저에게 성공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다시 해보게 되는 거죠. 아,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그래도 주행 중에 자주 사용하게 될 텐데요. 다른 많은 버튼들에 같이 섞여 있어서 좀 아쉽네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은 좀 따로 떼 놓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